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오, 맞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하루하루 산다. 네. 저는 이 세상에 왜 왔나 싶어요. 내가 자식을 키워도 자식에 대한 재미가 없고. 자식은 없어요. 다행히. 남편이 있어도 네. 남편하고 재미가 없고. 네. 내가 자식이 있어서 자식한테서 뒤통수 맞을 수고. 아, 그래요?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고. 아, 그래요? 내가 네. 되게 외로운 사주예요. 아. 저는 뭐 재미가 없어. 성격이 그래서 뭐 외롭다는 거는 성격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고 태어난 네, 게 네. 아. 내가 재미가 없어. 내가 네. 뭘 해도 일을 해도 네. 사람을 만나도 웃고 떠들어도 내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즐겁지가 않아. 어, 진짜 맞아요. 그거 쪽집 계시다. 그런다고 내가 지금 뭐 딱히 뭐가 바람이 불어서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해도 없어 지금. 예, 예. 전 뭐 힘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없어요. 그냥 지금 뭐 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오기는 왔어도 내가 아.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소리는 안 나와. 네 맞아요. 근데 아니 저는 이제 뭐가 걱정스러워서 왔냐면 이제 자식도 없고 내가 노후가 걱정이야. 그렇죠. 늙어서 누구한테 민폐 끼치게 될까봐 제가 무슨 병이라도 걸려서. 그런다고 우리 엄마가 몸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좀 아프면 그래도 내가 스스로 조금 조금씩 챙기는 게 되게 많아. 어우 맞아요. 내가 다니면서. 제가 병원 일부러 자주 다녀요. 어, 네. 내가 되게 내 몸을 되게 많이 챙기시는 네. 분이야. 네, 네, 왜 네, 네. 내가 나중에 네. 혼자 살아야 될 것 네, 같고 네. 내가. 야, 이거 짐이 돼서 내가 양로원에도 이제 요양원 같은 데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싶기도 네. 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는 그래도 많은 금전은 아니다만은 네. 있는 금전 가지고 네, 네. 내가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써가지고 네, 네, 네.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사는 기주고 네, 네. 지금 현재 제가 봤던 딱히 뭐가 딱 질병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요. 당뇨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내가 당장 죽고 네, 사는 네, 네. 그 질병이 네, 아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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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큰 질병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뒤집 내가 당장 뭐 누워요 이 소리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 단지 내 생활에서 노후와 내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 말고는 네. 딱히 문제가 없대. 그런다고 네. 여기 뭐 우리 대주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못 살겠어 이것도 아니고. 네, 뭐 그냥 그냥 그런다고 뭐 알뜰살뜰 여보 자기도 아니고. 네, 네. 그냥 두 분이 그냥 정말 네. 전우애처럼 네. 의리로 동지애처럼 네. 그렇게 살아간다 네. 그러셔. 네. 네. 그렇지만 내가 저렇게 웃고 있지만 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뭔가 모를 되게 네. 이렇게 뭐지 허망함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런 게 좀 있어. 네. 그래서 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좀 달래는데 좀 시간을 네. 쓰셔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내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들여다보다 덮어. 못 들여다볼 것 제가 같아.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이제 불교에서 하는 수련회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우리 엄마도 차라리 어디 네. 들어가서 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아. 우리 엄마도 신의 줄이 있고 신의 줄력이 네, 있는 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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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참선을 네. 하고 네. 차라리 스님이나 됐으면 네. 내가 좀 닦고 살았으면 네. 훨씬 좋았다 그래. 근데 내가 여기 내려와서 살다 보니 내 것도 없고 나는 맨날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네. 그래 네. 우리 엄마가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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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노후가 저는 이제 민폐만 안 끼치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제 정신줄 놓지 않고 이제 그게 가장 큰 목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모친하고 시어머니가 다 편찮으셔서 아이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걱정이고 돌아가셨으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더 우울해지고 우울증 들어와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시댁 엄마도 네. 내가 시엄마도 그렇고 되게 막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우리 기주님이 막 이렇게 애착이나 정은 없어요. 맞아요. 귀신이시. 되게 순하게 생겨 되게 막 네. 정이 많게 생겼거든. 근데 그게 없어. 제가 측은지심은 많기는 한데 그 누구한테 막 그 가족간에 막 그런 게 없어. 뭐, 네, 집착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네. 내 엄마가 가고 나면 네.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나의 노후를 보시는 분이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아프거나 막 치매 걸리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치매 걸리셨어요. 뇌경색이라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래서 더 걱정인 네, 거잖아요. 네, 내 네, 노후가 엄마를 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인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다고 우리 기준님이 당장 뭐 그렇게 네. 몇 년 안에 질병이어서 네. 힘들어진다, 엎어진다 네. 소리는 안 나오셔요. 네, 그래야죠. 네. 근데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막 걷나 봐, 네, 막 네. 걷기 운동을 하나 봐. 그래서 와, 저 하루에 만 보씩은 걸어요. 막 이렇게 걷는데. 와, 그런 게 나와요? 뭐 얘기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 제가 기준님 처음 봤는데 네. 걷는지 어떻게 네,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계시면 네. 되고요. 네. 집안에 상무는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어지러워서 내가 이게 뭔가 그때 집안에 상무는 들어 있는데 당장 원래 들어가는 상무는 네. 아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더 좀 상황이 친정 엄마가 지금 골골골골 해도 네. 그분이 의외로 또 붙잡고 계시는 게 있어서 그분이 애착이 되게 많으셔 삶에.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내 거를 좀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 네. 그래서 집안 상무는 원래는 네. 아니니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그리고 우리 기준님하고 우리 대준님도 네. 건강에 있어서 지금 네. 당장 큰 문제는 없으셔요. 네. 그리고 조금만 내가 네. 내 마음을 조금 다스렸으면 네. 좋겠어요. 네. 지금 괜찮은 척 웃고 계시면서도 네. 마음 안쪽에 있는 우울증이 들어올 수 있어. 약간의 허망함이 들어오면서 네. 우울증이 들어오니 네. 내가 내 마음만 잘 다스려서 네. 가라 그래. 근데 허망함은 오히려 젊었을 때 더 심했거든요. 근데 평생을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 목표가 사실은 이제 죽으면 다시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안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엄마는 어디 절이든 네. 무당집이든 네. 뭐 종교를 갔든 네. 내가 많이 네. 빌고 네. 내가 많이 닦고 네. 그러고 사셔야 돼요. 근데 네. 그러지를 못해. 밖에 막 이렇게 걷지 말고 엄마가 어디 걸으면서도 좀 이렇게 참선도 하고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허망함을 좀 내가 스스로가 이겨내야지.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걱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그거밖에 걱정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 살면서 머릿속에 한 80%가 건강이고 네. 내 노후가 걱정인 네. 거잖아요. 네. 다른 것보다. 네. 왜냐면... 그리고 작은 거에서도 좀 네. 재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내가 딱히 네. 막 맛있고 막 즐거운 게 네, 없어. 네. 아니 그래도 요새는 뭐 주식을 조금 보는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디다보고는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네. 봤을 때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네. 약간 즐거울 수 있는 네. 거 그거를 찾아서 네, 네. 그래도 내가 뭐 한 시간이다 하루에 네, 네. 좀 이렇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네, 재미가 네. 없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너무 재미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 어렸을 적부터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걸 제가 느꼈거든요. 막 웃어도 속은 그렇게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아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거는 없을까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련회 많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많이 편안해졌는데도 아직도 그런가 봐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 네. 하면서도 네. 내가 아직까지는 네. 걱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조금 재밌는 걸 찾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막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재미가 있는 게 관심 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흘러가니까 흘러가. 네. 사라지니까 네. 살아야 되고 눈 네. 떠지니까 살아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엄마는 네. 딱 그거야. 네. 그래서 조금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고 네. 건강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는 네, 안 나오고 네, 관리를 네. 잘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러니 그거에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요. 상무는요 네. 제가 볼 땐 3년 안에 집안에 상무는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 조금 뭐 미리 들여다보실 분 있으면 들여다보시고 내가 챙겨야 될 분 있으면 챙기시고 네, 그래서 네. 나중에 후회는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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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